노지에 땅드롭을 재배할 때 꼭 해야 될 일. 첫순이 올라오기 전에 꼭 땅드롭을 덮어줘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순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일찍이 그 순이 빳빳해져서 먹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1월쯤 되어 서리를 맞고 나면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두릅 줄기를 자르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줄기에 수분이 남아 있어 얼어버릴 경우도 있지만 수분이 남아있는 그 자체가 예초기를 이용해서 자르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줄기를 자를 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줄기에 수분이 완전히 말라서 너무 빳빳한 상황에 예초기를 갖다 대면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줄기 자르는 크기는 되도록이면 작게 자르는 것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잘라놓은 줄기는 새 순이 돋아날 곳을 두툼하게 덮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릅을 덮어주는 시기가 늦어도 2월 이전에는 덮어주는 것이 적절하게 됩니다. 두릅 돋아날 부분을 두릅 줄기로 덮어주는 것은 지혈을 많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도 두릅 줄기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늘이 유지가 되고 두릅 순도 연하게 키가 크도록 자라게 됩니다. 덮어줄 두릅의 줄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볏짚을 이용을 해서 덮거나 주변에 있는 풀을 깎아서 덮어줘도 무방합니다. 가끔은 주변 산에 있는
두릅의 겨울철 생태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땅두릅을 묵은 두릅 줄기를 잘라서 두툼하게 덮어줬지만 마침 눈이 내려서 더욱 두꺼운 이불이 될 수 있도록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한방눈이 내려서 순식간에 두툼한 이불로 변하게 됩니다. 봄에 이식한 모종을 볏짚으로 덮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덮어준 볏짚은 1, 2년은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덮어줬던 땅두릅의 수는 4월 초쯤에 1차적으로 수확을 하고 다시 덮어서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두릅의 수를 덮어주는 것은 순차적으로 연한 새 수를 먹기 위한 조치입니다. 땅두릅은 신경, 간경, 소장경, 방광경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혈액 응고 촉진 작용을 하고 강심작용, 강압작용, 진통작용, 해열작용 등을 한다고 동의보감에 적혀져 있습니다. 땅두릅은 독활이라고 하며 향과 기능이 좋고 인기도 높으며 재배하기도 쉬운 그런 약초입니다. 이렇게 연한 순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겨울철 땅두릅의 포기 위에 볏짚이나 줄기로 두툼하게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